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는 국회를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슈퍼업계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와 취급하는 물건이 겹치는 식자재 마트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골목상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신종 유통전문점과 식자재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대형 복합 쇼핑몰, 아울렛, 노브랜드, 농협 등 신종 유통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하루빨리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 개정을 처리를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슈퍼마켓은 지난 2010년 9만 개에서 지난해 4만 개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사실상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 면적을 3,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건물도 원래 3,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몇 평을 줄여갖고 해갖고 영업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300평, 300평을 두 개를 엮으면 600평이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합니다. 영업은 같이 하고 매출액을 쪼개서 재난카드 흡수하게 해서 그런까지 빼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편의점 24시간 하지, 대형 식자재마트 24시간 하지. 그럼 저희 골목상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또 대규모 유통점포 등록 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행 제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아니면 대규모 점포를 건설할 수 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여 실효성 있게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현행 등록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허가제로 전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2건의 관련 법률이 상정됐지만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